진짜 실성 발언. 쉽지 않지. 토막을 쳐도 도대체 몇 토막을 쳐서 잘게 쪼겠어. 조쓴 거야 거의. 거의 조쓴 수준이야. 아니, 앞전에. 그 앞전 배운 데에서부터 이어가지고 반복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럼. 우리 최사님 가시기 전에는 떼갖고 가야지. 아무튼 떼갖고 가야지. 그러려고 배운 것인데. 연습해갖고 오셔야 돼. 갈까보다. 이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발표해. 지금 백장미님도 네. 캐나다 간다고 이제 20 며칠 날 간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내일 모레인가 떠난다고 해서 다 이제 맞춰줬어. 그래 그놈 하나 배워. 짧고 좋네. 짤막하니 잘 고르셨어. 슬퍼. 근데 이제 청춘이 아까운 게 부지런히 놀러 다니자는 말이 됐어. 오히려 아이고 더 놀러 가는데? 아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갑시다. 아깝다 내 청춘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이렇게 아깝다 내 청춘 있는 대로 청성을 떨어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시작. 언제 다시 일곱번째 박에서 어찌 헐거나.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을 붙이니까 후렴을 나니까 조금 더 저기 이거 한 다음에 배우고 아깝다 내 청춘 있는 대로 청순 떨어 시작. 아깝다 청춘 언제 다시 올 거거나 아시다. 언제 다시 올 거거나 어디 헐
나 봤다 흥타령은 잘 배우네. 흥타령을 잘 배워. 응. 흥타령을 잘 배워. 아깝다 흥타령 흥타령 빨이야 여기는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시작.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시다 언제 다시 올 거나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 청춘 가니 오늘은 백바하러 가걸 어찌 헐거나 아이고 대고 나그 내가 한번 넣어줘? 한번 넣어줘야죠. 하나 넣어줘야죠. 아, 너도 잘 알 텐데. 그래도 이. 내가 필요해, 내가. 알았어. 고막맹이 소리.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 청춘 가지 우는 백박아르거걸 어찌 헐 거나